자, 먹자. 자, 한 잔 하겠습니다. 자, 짠! 눈도 잡아도 또 술네. 짠! 짠! 아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짠! 니어, 짠. 니 혼술 방송 존나 하는가 봐. 짠짠 하는 거 보고. 어? 이 시간에, 야. 이 시간에 술 처먹는 새끼 없다. 어? 자파이라도 좀 자달라는 거지. 예, 사모님, 여입니다, 여. 알지, 여, 맞다라, 길다라라고, 인터넷 방송. 예, 시청자 6,800명 보고 있습니다. 이야. 이야, 미친이네. 빗소리 나는 건가요? 아니요. 물소리입니다, 물소리. 분수. 옆에, 쪼매나게 어항이 만들어져 있어갖고, 고기도 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 분수. 중짜가 이렇게 많습니다. 한 세 분, 네 분 오시면 중짜 드시면 되겠네요. 대짜 시켰습니다. 다 한 것뿐. 야, 사주가루 어떻게 넣어야지? 야, 이쪽 바닷길이야, 된다. 바닷길이 갖고 사주가루를 넣어야지. 비 오는 날 민수 보고 싶다더니 만나러 갔네요. 도토리 형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 씹새끼를. 그래도 사랑하지. 자, 여는 짠 안 하네. 희방은 짠 같은 거 안 하네. 어, 안 하지. 그냥 무슨 짓이야. 형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인사드려갖고 이 방에서 짠 있진 않아. 짠 있진 않아. 하자, 알겠습니다. 아이, 형님들. 아이고, 자. 밥 안 공기하고 산초가루 좀 주셔. 밥 하나. 니 완복기가. 소주도 한 병 주고 해야. 소주 하나, 밥 하나, 산초가루, 병따개! 원래, 형님들, 경상도 남자들은 이 산초가루를 음식에 마여야 됩니다. 마여야죠. 아, 이래갖고, 응? 서울 놈들은 먹으면은 뭐 화장품 냄새가 난다니 하는데, 경상도 남자들은 뭐, 똑같은 거. 제 이빨이 노란 것도 산초가루에 강하기 때문에, 내대로 인도 카레, 향신료를 쳐먹어 이빨이 노란 겁니다, 형님들. 그 마에 우리 갱상로 남자들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건달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건달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창가에서 장사를 해서 동생들에게 빠꾸를 먹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깜파시키더니 상종을 안 해요. 제 생활은 거기까지 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기름아. 너 나한테 그 팩트 없이 신고하는 건 뭐 하는 짓이냐? 아니지? 식당 가면 제일 뼈가 스타일. 김지원, 유민수. 앞치마 좀 주십시오, 앞치마. 앞치마 두 개. 예. 야, 계속 뭘 시켜요, 계속. 물 좀 낮춰라, 예, 형님. 오늘 처남 잘 피워놨네. 어? 처남 잘 만들어놨어. 어? 형님, 자선도한테 터치지 말입니다, 형님. 딱 사주고. 형님, 주기량 한번 입으시지 말입니다, 형님. 형님, 룸사랑 한번 가시지 말입니다, 형님. 형님, 2차 한번 나가시지 말입니다. 자, 형님들 이렇게 다 분한 거 아시죠? 예. 앞치마 좀 주세요, 앞치마. 야, 역시 낙술이네. 어, 형들아. 똑같은 거 봐. 존나 맛있다. 비워라 했던 시간도 있지만 언젠간 죽인다 칼도 갈았지만 이렇게 만나니 술 한 잔 또 들어가네. 안 보고 살려고 맹세를 했지만 어쩌면 우리 어딘가에서 각자의 방송에 씹을지 몰라. 각자의 방송 캐놓고 씹을지 모른다, 우리는. 야, 여기, 매기 매운탕집입니다. 호호, 매기 매운탕. 맛있다. 전주도 들어왔네. 민수 형, 방송 좀 많이 좋아. 왜 끄떡으로 합니까? 이제는 계속. 어, 그래, 천수야. 남의 가르마 신경 쓰지 말고, 네 가르마나 신경 쓰라, 이 샹놈의 새끼야. 인터넷에 네 약했다고 소문이 잔잔 바라봐라 소문이더라, 이제. 샹놈의 새끼야. 밀가루 땡겨놓고 또 약 땡겼다고 춤춘 거 아니지? 백설탕 땡겨놓고 또 약 땡겼다고 또 브레이크 따서 춤춘 거 아니지? 선수야, 그 어떤 부분에, 그 어떤 장면에 니부터 좀 살아라. 방방바, 방송은 방송으로 봐라. 방방바. 야, 어째보면 천수야, 여포가 니 좋은 줄 아이가. 니가 지금의 전천수가 된 게 다 여포가 만들어준 건데, 이 샹놈의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은혜도 모르고 깨춤을 추면서
전화하지 마라. 은상 파티 썰 좀 앞으로 봐라. 샤넬이님, 은상 파티 썰 풀었다가는 잘 살고 있는 이 양반도 힘들어지고 헤어진 저는 더 마음 아픕니다, 형님. 예, 형님. 근데 그거 알아서 뭐 없었잖아. 없었지. 근데 없었는데도 그 썰을 사람들이 많이 또 궁금해하시더라고. 진짜 맛있어. 맛있네. 이 소주하고 맥이 매운탕의 콜라보레이션은 거의 오프화이트와 나이키 콜라보레이션에서 7만원짜리가 70만원짜리가 되는 그 기분이네. 나는 조커트가 아디다스트가 아디다스트가 80만원 하는 거 처음 봤어. 내 지금 신고 있는 신발 80만원짜리인데 아디다스트가 80만원 하는 거 난 처음 봤어. 거의 뭐 콜라보레이션이 잔잔바라바라네. 여보는 이쁨이 많지. 재수 씨 보면 이쁨이 많은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 보면 또 이쁨이 없는 것 같고 내한테 하는 거 보면 저러니까 이쁨이 없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씩 보면 보고 싶고 똑같은 관계야 진짜. 야 대가리, 야 대가리 그래 갖고 오는 거 옛날에 저 장군의 아들이 김교환이겠네. 김교환이. 아 김교환이. 김교환이 형님께서 주먹 좀 쓴다고 막 벗어주더라. 도원아, 그러다가 종로까지 잡겠다. 잡지! 엄청 잡고 말고. 완전 그 안경에 그 머리 닦아 그러니까 기아님인 건데, 기아님. 선생님, 80만원짜리 신발 뭐 신으셨나요? 아이, 뭐 서민 신발 신었지. 뭐 서민 신발 신었지. 나도 저 꼴리진 않네. 남들이 다 신고 시댕댕댕. 나도 뭐 남들이 다 신는 거. 이차 가면 안 되지. 남들이 다 신는 거, 남들이 다 차는 거, 남들이 다 하는 거. 나도 한번 하고 살고 싶었어. 남들 다 하는 결혼은요? 결혼이요? 언젠가는 하겠지. 언젠가는 하겠죠. 도하나, 나는 졌다. 난 이제 종로를 떠나기로 했어. 네가 이제 종로의 외화봉이다. 열흘이나 굶었는데 참 고맙다. 내 이름은 김동이야. 너 이름은 뭐니? 나는 김도환이야. 남들이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는 김좌진 장군이래. 나는 그리고 안동김씨야. 야 안동김씨. 그때부터 안동김씨가 그리 유명해졌는데. 소설 쓰는 게 아니고 장군의 아들을 한 100번 넘게 봤다. 어릴 적 얻어먹었던 팥죽 한 그릇의 의리 때문에 너에게 주먹을 접었다. 동해야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하자. 하야신 일본 놈이야. 일본 놈들 밑에서 생활하는 건 안 돼. 난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다. 남자는 은혜를 갖고 살아야지. 전춘식이가 온다! 이번에 도하나오, 나 전춘식일세. 기완이와 나와 호여 호재하는 사이니 동생으로 부르는데 거리낌이 없겠지. 야 이 새끼야, 종로를 주름잡는 큰 두목하고 마포 생산 배때지 따는 소두목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아 도하나오, 형편이 어려우면 도와줄 수는 있네. 기완이도 쌍카리도 나 스스로 그들을 도와줬을 뿐. 난 세금을 받아야 되겠어. 아! 야, 이 새끼들아! 어디 닭좀 치냐? 나가 마포 새끼이여! 자, 형님들. 할 거 없고, 갈 길 없고, 갈 데 없는 형님들은 낮술 한잔 하시죠. 낮술 딱 먹으면 죽어라 구워봤자 저녁 7시야. 성군님 가게에서 뵀는데. 와. 여보 팬이라니까 한없이 고개 숙이더라. 아, 그게 진짜 우리 부야의 매력이지. 맞다, 진짜. 그게 우리 부야의 매력이지. 조만간 만들어 봅시다. 예, 멋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부산 오신다면 저 형님 뭐 일주일이고 한 달도 쉴 수 있습니다. 예? 예. 방송 말고는 방송 이거 조지고 다 필요 없다. 방송 말고는 지 상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는 사람이. 그래 얘기하니까. 예, 방송 못 하겠고 형님 따라 멋진 일로 갈란다. 밀링하러 갈라. 밀링하러 갈 때. 하지 말으래, 하지 말으래. 압도래, 하지 말으래. 형님은 저 양산 저 범어동 고춧가루님이신데. 그래. 직접 빻은 고춧가루님이시다. 중국산 아니다, 한국산이다. 국산이다, 국산. 하지 말으래. 압도래, 하지 말으래. 네가 하지 말으래. 고등학교 1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 카페트 무스탕을 체크 왔는데, 카페트 무스탕을 체크 와갖고, 우리한테 자랑 존나 하더라고. 우리 이 사촌 누나 사준 거다. 존나 비싼 거다. 몇백만 원짜리다.
절대 담뱃불, 담뱃불이 떨어져도 절대, 이건 안 녹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계단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피다가 담뱃불이, 똥불이 조그맣게 떨어지는데, 바로 빵꾸가 나더라고. 그때부터 제 별명이 설레발이가 됐습니다. 설레발이. 그때부터 제 별명이, 야, 이거 이래 설레발이 치는 데 갖고 양산 설레발이. 양산의 설레발이가 됐습니다. 민수 취미는 먹고 노래방 가서 기집들 주물탕 놓고 밑에 손님고 삽질하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집질이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님 기집질입니다. 기집질. 기집질 술질. 저는 노래방하고 약은 한 번도. 그래 놓고 가시다가 오빠 왜 이래 와서 울면은 실장 불러내고 실장 두드러. 먹나? 약 먹나? 안 먹나? 안 먹나? 아니야. 아. 왜 안 먹나? 안 그래도 시작까지 그냥 먹는데 왜 안 먹는데? 안 먹는다. 인생을 살면서 젊을 때 청춘 때 재미 다 봤고 이제 남은 이제 노후에 자식들 크고 와이프하고 어선도선 살아가는 그 재미를 본다는데 그 다음 산다는데 산다는데 얘기해라. 산다는데 죽고 싶다. 도와주지. 아, 내년에는 너도 이제 계획해야지. 안 그래도 첫가리도 올해 말에 한 달에 너도 계획해야지. 결혼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어깨가 더 무거워지네요. 압박감도 더 들고. 결혼은 미친 짓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혼 좀나 받으면 너의 아. 아우 괜찮네. 여포하고는 저하고는 술로는 여포가 안되죠. 바로 누구 본다 이미경이 형님. 바로 누구 본다 이미경이 제가 술은 더 잘 먹습니다 형님. 요즘 민수는 입으로 해죽 찬다고요? 지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이 어렵거든. 방송 해보이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이 방송이 어렵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오늘 나한테 전화 왔더라. 아침에 눈 딱 떴는데 전화 왔더라. 문자 왔더라. 딱 눈 떴는데 딱 문자 오더라. 그래가지고 진하게 커피 한잔 먹자 하길래 내가 사무실 갔다 와야 된다고 갔다 와갖고 소주 한잔 먹고 밥 한 그릇 먹고 이야기하자고 그래 만났다. 주머니에 돈은 없어. 아무리 웃겨봐도 현금이 없네. 야, 이 개새끼야. 아무리 사생활을 벌려봐도 야 사생활을 왜 현금이 없네. 여기 보태가 지갑이 야 간막으라 성인용품인가 간막으라 개새끼야. 그 까는 시발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를 말아라. 아, 하지 마라. 아, 도! 한 개밖에 없다고. 한 번만. 한 개밖에 없다고. 동생님이 보내주니까 한 개밖에 없다고, 이제. 이제 이거 끝났다고. 야, 형님들, 이 새끼 진짜 개새끼인 줄 아세요? 내 지갑에서 간막으라 벗어말자. 집 주머니에 넣어. 하지 마라. 나를 위해 한 번만. 하지 마. 하지 마라. 고추가 쓰는지 안 쓰는지. 하지 마라. 아이, 먹지 마라. 개새끼 한 개밖에 안 남았다고. 먹지 마라. 알았다. 먹지 마라. 부탁할게. 먹지 마라. 알았다. 먹지를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 더. 개새끼 취했네, 시발새끼가, 이거. 이 개새끼 취했네, 시발새끼가. 야, 이 미친 새끼야. 그거 먹으면 좋댄다고. 우리 방송국 마사지 가야 된다고, 진짜. 니 집에 바로 들어가라, 지금. 와, 형님들 입맛 간막으래. 밥 먹었습니다, 형님. 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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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없네. 조수선에!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먹으면은 서요. 서기는 섭니다. 예. 서기는 섭니다. 아우 우리 카리바리 왔습니다. 예. 카리바리 왔습니다. 유 카리발. 야 양산의 보도 실장님입니다. 인사드려라. 형님 카리바리 왔습니다. 예.
별류 카니발 양산의 보도식 작품이 있다. 비아그라 묻는데 씨바고 조선 안 쓰고 조가 된 것만 털이 삐죽삐죽 서나.